아이고 족족 저 족족 이거 이제 다 해결하라고 그래. 이거 봐. 아이고 야, 계라잖아. 야 이디라 이디. 재밌게. 이디라. 그러면 멧돼지가 쳐들어와가지고 왕 수박들 다 파먹어 그래 그 작살 내버렸다는 거 알지? 아이고 이디라 걔네. 아이고. 야 저로 가면 제주대학 입구고. 응. 자 요로 가면 이게 그 아라 요양병원 아니 가게. 맞추게. 아이고 우뚜르도 아니고 야 이 조코떼에게 난 아이고. 멧돼지가 나타났단 말이가. 세상에 잘도 내려왔어. 이게 그 230kg짜리였던 맛이. 미치겠다. 230kg는 진짜 큰 거예요. 경부형 두 마리 합쳐놓은 거랑 비슷해. 거기서 들어가 경부를 커신 건드려 난. 말만 하면 경부형. 야, 개구제구 이거 진짜 잘도 크다. 이거. 잘도 크나. 200. 네. 그니까 어떻게 그런 관념식. 걔네 어때 그 멧돼지 심어져냐? 권한이 나 그때 상황을 잘 설명을 해드릴 거다. 이거 콜롬보 오늘은 자. 시간은 9시 반. 며칠 전부터 수박밭이 엉망이 되구나. 밭사장님이 잠복 근무를 하고 있어라. 영예. 아 이거 잠복 근무. 그 어두운 바지 크냐? 예. 근데 놈이 나타난 거라 해. 근데 막상 230kg짜리 멧돼지를 보는 한 겁이 나네. 차 밖으로 나갈 엄두가 안 나는 거라. 겨운한 소리를 꽉 지르고 클락션 막 꽉 이렇게 하신데 멧돼지는 신경도 안 써. 엄청 안 써. 아, 신경도 안 써. 그럼 막 수박을 막 아, 이거 막 배고파 나 고나게. 경행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신 뒤 구급차 사이렌 막 불빛 보이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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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으면 그때야 수박을 먹을 만이 먹어 전 신고라. 도망가보라 그랬지. 간땡이. 근데 못 심은 거라게나. 예. 그날 이후에 계속 멧돼지가 찾아온 수박밭을 망쳐놓는 결국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수들이 이 멧돼지를 잡재내는 애 영행 잠복을 하고 있어라 신디. 시간은 밤 8시 반. 이때 나타났구나. 멧돼지가 나타난 거고. 나타난 진짜로? 아니, 포수들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 무사하게. 총기 관리 규정상 그 시간 이후에는 총을 경찰서에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럼 다 잡음을 놓쳐 가버리냐? 잡을 생각이 없구나. 잡을 생각이. 또 무심했단 말이라. 형님, 아이고 참. 그날 이후로 포수들이 추적을 시작한 며칠 뒤에 한라산에서 그놈을 잡았신 뒤 알고 보니까 2년 동안 추적해왔던 230kg짜리 그놈이라. 자, 잡았다. 잘 심어서, 잘 심어서, 잘 심어서. 야, 그 괴긴 다 어떤 게 말이야. 도라맹, 그거 이제 산에 산 것들은 이제 탁 도라맹이네. 불러 기시령. 기시령. 아이고, 그거 맞췄혀, 그거. 산에서 허기니 막 먹고 자라 누나니 그놈의 멧돼지 잡아서 누린내 나그네. 먹어도 이 맛없다, 맛없어. 아쉬워하지 말라, 맛 하나도 없다. 그 냄새 야, 걔나저 요즘에 제주도에 멧돼지 밭에는 사람이 막 하. 하게, 아, 모로 올라갈 때도 만나고 또 골프 칠 때는 또 막 이래 돌아. 저래 돌아. 진짜로. 아, 걔는 멧돼지도 골프인데. 골프 치는 데 골프장 골프장 조코트까지 와. 멧돼지가 골프 쳐. 골프 치는 게 아니고 골프장 조코트까지 왔다는 말이지. 예, 멧돼지들이 그날 먹을 것이 어서 누나니 마을까지 내려와 땅 다 온파불고 양 장 이 밭농사를 다 망쳐보는 거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멧돼지들 간땡이가 부었수다. 근데 나 옛날에 저 어른들 신들이 들은 얘긴데 우리 할아버지 때 저 한라산에 멧돼지 저 토종 제주 토종 멧돼지가 한라산 살아났잖아요. 아 토종 멧돼지가.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하연 누구인지 몰라도 뭐 저 사냥꾼들이 한 게 그때 다 심어가고 영이 실태 좀 하시. 그냥 언제부턴지 멸종됐던 생각행이 있으신디 2000년 이후에 다시 나타난. 그놈은 녀석들이 그냥 이리강 홍파 세상, 먹고 저리강 홍파 먹고 개나. 그걸 다 콜콜이 먹어둠 또 다른 걸 거셔두고 저리건데 이리강 이거 헛곰 핥아먹고 저리강 핥아먹고 쑥대기 먹는 거다 쑥대기 먹는 거 경은한 몸개보라기 230kg 차정근은 지금 음식은 거의 또 뭐 했어요 경부형말이 맞습니다 그죠 제주 토종 멧돼지는 1930년대에 멸종이 되신 뒤 2000년대 초에 중국에서 가축용으로 도입한 멧돼지들이 우리를 탈출행은에 천적 여신 한라산에서 빠르게 번식을 했던 것이 경행은에 원래 조사를 해봤신 뒤 현재 470마리가 분포되어 있다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던 것이 그냥 이것도 또 그냥 중국산 멧돼지구나 잘 도와 잘 도와 경은한 오름 등반할 때 마주칠 만 허주게 야, 근데 멧돼지를 막상 마주치면 양
털도 거멍하고 한번 무사 막 니보멍 막 화라 좀 쩌이 덩치도 막 크고 송곳니도 이서분한 무성 움직이지 못한데 냄신게 걔는 옛날도 이런 말 있지 않냐고 성난 멧돼지 호랭이보단 더 무섭다 이것들 완전 무턴 도색이다 이거 사람 봐도 꽃다가내기는 막 대들고 건방지기 싫어 이거 예 사람 막 보면 예 콕콕콕콕콕콕 짱구나 걔는 그것도 그거지만 그 멧돼지형 농장에 질르는 도색이형 유전적으로 그 갓된 형태다 뭐 고뚜다고? 아니 근데 생긴 게 그쪽 완전히 똥나신 니도 유전자가 고뚜단 말이가 개나 개나니 그걸 예 잘 들어봅시다 예 이 산으로 간 도색이는 이제 멋들 지네들끼리 싸움도 오고 힘세제네 난 송곳니를 지네냥으로 막 점점 유전등이 더 갈아지고 이 집이 도색이는 새끼들 싸움 부터기네 물어볼 카우덴 이걸 쫄라쫄라서 개꼴랭이도 어찌 아니오까 꼴랭이도 물어치듯 카우덴 그것도 쫄라불고 쫄라불고 그러나 원래는 이게 이 도색이 풀어놓으면 멧돼지의 진화감심이 자기네가 점점 진화되면서 이제 독해지고 막 이빨도 야생으로 이빨도 막 나고 거구나, 그거는 거지 마치 걔는 인치감치 확심하다 임플란트를 해보러 갔어요. 란에 아무튼 예, 뭐 경보형이 밭도 죄송합니다. 멧돼지가 예, 밭도 만쳐불고 오르 모르고 뭐 골프 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게 이게 더 큰 문제보다. 맞지게 저것이 문제 주게. 다른 지역 열병도 다 멧돼지들이 옮겨놓은 경우가 많아 마시. 봅세. 연간 1,500만 명 이상 오는 관광객 중에 누군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들어있는 육가곡물을 반입행 올레길이나 중산간 지역에 버려불면 멧돼지들이 감염되고 멧돼지들이 마을에 내려와 양돈 농가에 바이러스를 전파해 불면 제주도 양돈은 끝나면 주게 끝. 맞지 끝이 주게 아니야 진짜 저 코로나 2탄이야 저거 그러나 멧돼지를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는 게 공격할 수 있어서 위험행위에 신고를 넣는 부분도 있지만은 돼지 열병 때문이구나. 맞아, 그것 때문에 아이고. 또 다른 병을 옮길 수 그러게 그러게. 오게. 그러니까 근데 신고하기 전에 도망가야 될 거 아니라게. 그것도 맞죠, 맞어. 겁나. 멧돼지하고 딱 마주치면 어떤 해야 될 거라. 이건 나가 고라지구다. 일단은 그 멧돼지도 사람을 해치제 내기네 덜려들진 않을 거라면서. 그냥 딱 처음에 멧돼지를 딱 발견했다. 그러면 서로 무관심. 무관심. 모른 척. 그래, 모른 척. 거심은 안 돼, 그게. 거심은 이것도 지도 추물락해지면 그때 확 달려들고. 그거 두 번째. 두 번째. 내가 이 멧돼지를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고 어떤 거당보나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데 딱 외질서 만남은 어떤 방법이었지 않냐고. 맞지. 그러면 이 멧돼지가 눈이 안 좋아. 시력 안 좋아. 눈이 안 좋아. 걔는 나가 부경본지 기명 찾는지를 못 본다 말이야. 못 배려. 못 배려. 그런데 이제 생맹이라 해 거기에는. 걔는 그냥 쾌하게만 보여. 그러면 도망가는지 안 도망가는지 모를 정도로 조금씩 뒤로 뒷걸음질러 멍해. 아주 조용히 솔직히 얘기네. 조금 거리 있을 때면 확 도망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도 안 된 이게 확 달려들었단 말이죠. 이제 지도 막 성질급한 도색이도 있을 거고 편안한 도색이도 있을 거고 혹은 패라온 것들은 확 달려들 거 아니야. 개미 산에 갈 때 혹시나 비옥하고 된 우산이나 뭐 이런 거 큰 거 가져다 놓을래. 곧지 확 패와버려. 그러면 아이고 저 큰 사람이구나 나보다 큰 사람은 확 도망가버려. 쫄아.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어서 그럴 땐 낭이나 높은 뒤쪽에 낭들 올라가 이게 막 설전 막 먹은 설전운한 올라가지 올라가질 못행 가장 니끼리고 니끼리고 쓰다듬을 그 계시리 낭 올라가켜 역시 제주도의 최고의 도색이 전문가는 북경보 양 눈이 딱 그 땅 봐 도색이만 전문가가 아니고 또 미식어 저 맹부삼촌 어디 감히 나 저 이번에도 지가 저 북경불 키웠노라 뭐 이러면 귀한이 무슨 말을 하냐 남자 나 정확히 보라 안내컴에 들었어요 난 우리 어멍이 분명히 키웠고 우리 어멍이 반매경 47 나고 맞추게 어머고 원래 맹구 삼촌 지식은 지식이야 지식 창에도 못 들어가 우리 같은 신지식인이 방송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때 맞는 정보를 좋은 정보를 주고 해야지 아이고
미쳐버렸다. 랭구 삼촌.